하면은 아니야. 이진영, 탁별, 영호정, 고현정, 레전드 선수들이 한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형제들이 맞다, 이렇게. 고현정? 예. 로고댄치 우승을 못 했잖아요. 근데 없었다니까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 뭐라고? 근데 이 빨간색 유니폼만 입으면. 여성은 어쩐 일을 오시는 거지? 오늘 뭐 재미난 그 대회가 있다 그러길래 뭐 연거전이랬나? 뭐 연거전이랬나? 아무도 안 왔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오는 감독. 오늘 뛰신다며 오늘. 내가 어떻게 뛰냐. 충격이 뛰면 뛰지 내가. 형님 저도 50대라서 같은 50대니까. 형님 뛰면 제가 뛰겠습니다. 안 뛰시면 선수가 없어요 오늘. 잘 뛰셔야 돼요. 아? 주연, 아 우리 기거나 지금. 주연이는 뭐 그럼. 뛰겠지 뭐. 아 상관없어 난 대학교 때 학기 뛰어가지고. 이제 양보 좀 해줘야 돼. 앉아요? 앉아요? 네. 아, 여기 옆에 앉아요? 네, 거기 앉으세요. 유니폼이 이제 다섯 옷이 앉아야 되나? 파란색 유니폼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들어옵니다. 이게 뭐예요? 안녕하세요. 아유, 시간 좋죠? 아니, 저도 옛날 사진 저거를 어떻게 또 찾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최양 감독님, 어우, 야, 사진이, 어우. 감독님 사진을 좀 어떻게 좀 기다려라. 저때 최양 감독님이 가장 무서우셨을 때 아니에요? 야, 이 안경 뒤로. 풀태, 검은색 풀태 안경. 아, 유명했어요, 진짜. 잘 있었냐? 경훈이 형이 준호잘 있었냐? 준호잘 있었냐? 안녕하세요. 너 얼마 만이냐? 한 되게 오래됐는데. 하나도 안 변하셨는데요. 난 너야말로 그렇다. 살이 안 쪘어? 니들은 어떻게? 네. 살찐 못할까 봐. 여기 앉으면 되는 거예요? 네. 앉지도 못하시고 지금 두 분 다. 앉아요? 연대 분위기가 좋은지 한번 보고. 분위기를 좀 한번. 떨어졌어. 도와줘요, 슈퍼파워. 안녕하세요.
어, 네. 지금 올라오셨네. 어. 여기 뭐 말이 없다고 그래갖고 제가 왔죠. 네. 너 같으면 웃겠냐? 너 같으면 웃겠냐? 역사님 좋아. 이거 여기서 주신 거예요? 아니 이거 우리 회사 축구부들이 우리 회사 축구 동아리가 입는 옷이야. 아 약간 소화하기 힘들어. 문제 출신 현재선 선수 저렇게 감독님한테 농담도 던지는데. 지금 저기도 저 이충희 감독님하고 이민영 감독인데. 그래서 일로 온 거야? 좀 어려워서 나 이런 거야. 이쪽이 편하니까. 내가 절로 가야 되나? 안녕하세요. 늦었습니다. 에이스가 빨리 안 와서 걱정했어. 야, 현대에서는 지금 고민하고 있더라. 네. 너를 어떻게 맡냐? 누가 맡게 되나 그러고. 저도 쥐어비만 믿고 왔는데. 근데 쥐어비는 쟤는 내가 볼 때는 조금... 한 두 번 왔다 갔다 하면은 벌써 딱 이제 헉 될 거야. 저쪽 보니까 멤버가 좋더라고. 아까 뭐 김태훈이 뭐 이런 애들, 뭐 김훈이 이런 애들은 뭐 살아난 쪽더라고. 근데 뭐 현주엽이 보는 순간 이 친구. 아이고, 또 본다. 어? 대 울산 중에 왔다 좀 지원하고. 그래. 앉아. 또 여기 앉아. 옆자리를 다. 야 옛날에 우리 불꽃.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너 다른 사람이 오해하겠다. 기억나세요? 이거 기억나세요? 이걸 어떻게 나죠? 참 어렸었지. 너무 옛날 사진 봐봐. 그거는 아, 이게 다 뭐네. 다 뭐네. 다 뭐네. 어이 멋있다. 야, 우리 대표팀 때 봐봐. 줘봐. 야, 우리 대표팀 때 봐봐. 줘봐. 아, 나 진짜 이 사람. 아, 나 이거 진짜. 아니, 이거 봐봐. 아니, 나와봐.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일로 와봐. 아니. 일로 와. 줘봐. 아니, 야. 일로 와. 아, 진짜 이거? 진짜 찢어줘. 알았어. 진짜. 야, 너 경기 한번 나 줘. 내가 카메라다 줄게. 어. 그러니까 여기다. 15번. 여기. 15번. 준영, 알지? 알았어. 알지, 준영 우리. 아! 멋있구만. 알았어. 안 보여. 멋있구만. 줘. 이제 안 보이게 약속 줘. 아니. 줘. 아, 내가 가져와. 가져와. 이제 드디어 하늘 밤에 깍부러진 드라마 놓칠 수 없는 명승부. 예. 우리 동네 예체능이 탄생한 지 2주년이 됐습니다. 두돌이 간다는 의미가 있을까요? 아, 두돌이 되다는 건 우리 아기를 잘 키우지 않습니까? 예. 이제 사람 말귀를 알아듣고 이제 리액션을 하고 키우는 맛이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이제 두 돌쯤 되면 시청자분들이 보는 맛이 있다. 아하. 이제 키우는 맛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예.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프로그램을 이렇게 지켜와 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큰절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형 때문에 1년에 저를 몇 번을 걸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이제 2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그동안 우리 동네 예체능에서 많은 어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이제 그렇죠. 참여를 했는데 그렇죠.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 이제 오늘은 농구입니다. 농구? 배스켓볼. 예. 농구도 참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아, 근데 정말 저희 세대를 이르러서 이른바 그 조던 키즈라고 그러거든요. 어릴 때 그 마이클 조던의 그렇죠. 농구를 보고 자라난 세대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우리 때는 뭐 농구를 안 한 친구들이 없었어요. 못 하는 친구들도 없었고 그리고 그 당시가 90년대 대한민국 최고의 뭐 지금도 농구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으시고 또 농구에 계속 전성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가장 큰 전성기는 1990년대 아 1995 예 아 그게 연고전 아 고연전 아 이 말 한마디 합니다. 이 말 한마디 합니다. 아니 고현전이죠 고현전. 영고전이지 영고전. 고현전이죠 형님. 영고전이지 영고전. 고현전이죠 형님. 잠깐만요.
왜 연고전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또 TV 시청하면서 연고전 고연전을 봐왔는데 제가 그 타 방송에서는 그 프로젝트에서 장기 프로젝트에서 장기 프로젝트에서 제가 그 연세대 응원부를 해가지고 사랑한다요 새 사랑한다요 새 사랑한다요 새 내 가슴 속에 이게 다 있거든요. 어쨌든 예, 명예 학생증을 받을 정도로 그럼요. 연대 응원의 어떤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분이고요. 그리고 왜 그러면 연고전이 아니고 고연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고려대 출신입니다. 아~ 예, 고궁학번이요. 그렇죠. 고궁학번입니다. 잠시 뒤에 오늘의 특별 이벤트 20년 만에 고연전 연고전이 우리 동네 인천을 통해서 빅경기가 열립니다. 근데 오늘 이제 함께할 우리 농구 에이스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과 멋진 따블리 우리 멤버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와주세요. 형은 잘 지냈나? 살아있었나? 살아있었습니다. 대단하다. 니는 참 대단하다. 니는 참 대단하다. 야, 니 진짜. 아, 저 여기저기 다 끼고 싶어요. 저기. 정말 생명력이 대단하다. 야. 아니, 불사조야, 불사조. 아직! 불사조야, 불사조. 아직! 고동형이 양기네요. 야, 형도 진짜 작아 보여요 오늘. 야, 예, 우리 동네 예체능에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예. 아, 저런 거 다 걸려. 어? 그래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동네 예체능에서 처음 인사드리는 네 2AM의 막내 진훈이고요. 원래 예전에 우리 동네 예체능 농구편에서 이렇게 나오기로 했었는데. 제가 그 준비하면서 연습하면서 인대가 끊어져 버리는 바람에 그때 혁이 형이 나오게 됐어요.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 자리였는데. 와. 결과는 저희가 내 자리였는데. 저희가 내 자리였는데. 잠깐만 이 농구공을 한... 발라드 가수가 이렇게 한 손으로 잡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발라드 가수가 어려운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 야, 이봐봐. 전 안 돼. 전 안 돼요. 손이 작아서. 안 돼. 와, 진짜 짧아. 와, 진짜 짧아. 대구리, 대구리. 야, 이런 게 앙증 맞는 거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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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거 봐. 아, 이거 우르르 깎아. 이거 봐, 이거. 대박. 준현이랑 손 한번 대봐. 오, 대박이다. 와, 아들. 엔진 생길 때 이런 프린트. 자, 좋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너무나도 기다리고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우리 또 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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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비야. 너무 거의 갑자기 축구권에 안녕하세요. 주리행강입니다. 유강 킹입니다. 저 하드웨어는 막을 수가 없어. 대단합니다. 역시 농구인. 역시 농구인. 농구인. 역시 농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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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구인.
아니, 뭘 잘못된 거야? 와, 역시. 원신이 닮은 줄 알았어. 웃긴댔어요. 진짜가. 얼마나 농구하고 싶으면 농구장 들어오자마자 그냥 웃긴댕했거든. 달려, 계속 달려오잖아. 다시 한 번 더 시즌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예체능 농구 원년 멤버 박진영입니다. 예. 뭐 JYP 소속 가수분들도 바쁘시고 또 곡도 쓰고 또 본인이 또 앨범 내신다면서요? 네, 지금 뮤직비디오 촬영 끝내고 달려온 거예요. 농구하려고요? 농구하려고요? 농구하려고, 농구하려고. 아니 스케줄이 됩니까? 아니 노래보다 농구 더 좋아요. 야 손이 계속 떨려. 농구 하고 싶나 봐요 진짜. 그럼 잠도 못 주무시고? 예 네, 거의. 와 미치겠다. 굳이 그렇게 올필력을 쓰나? 굳이 그렇게 올필력을 쓰나? 내 자리에서 정말 필요로 한다 생각하시고 오신 거예요? 아니 또 오늘 연구전이어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JYP 일단 시선으로 봤을 때 네. 1995, 네. 20년 전인데요 네.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인기였습니까? 이 두 팀이 붙었다 뭐 일단 전교생이 다 출전하고요 경기장에 네. 그래서 응원 열기가 말도 못하고요 TV 중계는 기본이었고 TV, 네. TV 중계됐어요 TV 중계됐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 연세대학교 농구부 후원에 부위원장이었어요. 아~ 공식 직함. 네. 그때 이제 제가 좀 무리한 짓을 많이 했었죠. 연세대학 깃발을 들고 이제 반반 나눠져 있는데 넘어가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다가 다음 이날 형이 네. 연대 깃발 들고 부대 부대 앞으로 지나가다가 와 진짜 위험한 행동이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너무 무서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 선수들이 추첨으로 뽑는다면서요 팀을. 네. 어? 그래? 제가 그대로 뽑힐 확률이 있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대로 뽑힐 확률이 있더라고요. 재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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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재밌겠다. 재밌겠다.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제일 처음에 이긴 분이 뭐 혁이 아니면 이렇게 뽑다 제가 남았어요. 끝에 남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 고대에 딱 뽑히면 아, 재밌겠다. 아니, 연구전에서 화합을 하는 거죠. 대통합이. 아, 그게 제대로 나오겠네요. 아니, 그럼 김혁 선수에게는 연구전 고현전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고대를 응원 많이 했거든요. 예, 왜요? 왜냐하면 좀 파워풀하게 아, 그럼요. 스타일상. 예, 연대를 좀 약간 미소운 형 같은. 연대를 좀 약간 미소운 형 같은. 그렇지, 약간 그렇죠. 그런 게 있지. 호랑이죠. 우지원 슛 이렇게 던지고. 슛 이렇게 던지고. 흥겨울. 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약간 고대했어요. 사실상 저희 세대는 딱 남자는 고대. 아이, 그럼요. 네. 여자는 연대. 아, 신이 있었어요. 그래? 네. 다 이거 진짜 김일 선수가 이거 굉장히 지금 위험한 발언을 했어요. 우재훈 선수는 기억에. 우재훈 선수가. 예. 왕자, 왕자. 슛밖에 없어요? 슛 막으면 뭐. 여기 좀 잘생기고. 아니, 고대 빨간색. 그렇죠. 야 이게 아무래도 조만간에 피로 얼룩지겠네요. 아무래도 연대 뽑힐 것 같은데. 자 오늘도 이제 20년 만에 연세대학교 대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대 연세대 주인공 분들을 저희들이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천 독수리 연세대학교 팀을 소개합니다. 우와 신천지. 연세대학이 마크 고려대학을 극적으로 물리치고 10점전 전승을 기록했습니다. 농구대잔치 시작 이래 11년 만에 대학팀으로는 처음으로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야말로 기재 같은 이거로 섭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촌 독수리 우리 연세대학교 팀과 오늘 또 멋진 대결을 펼칠 아랑골 호랑이 고려대학교 팀 나오세요. 고려대학이 라이벌 연세대학을 물리치고 올 시즌 대학농구 전관왕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고려대학은 올 시즌 5개 국내 대회를 모두 석권했습니다.
변주엽이 골밑을 받아 얻은 자유투를 성공시켜 69대 67로 극적인 고려대의 역전승을 역발했습니다. 우와. 반갑습니다. 예, 힘을 내요 슈퍼파워. 힘을 내요 슈퍼파워. 아, 연대 아니야? 진짜. 여기서 다 해야 되는 거야? 분위기 안 좋은데 이거.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동네 예체능 2주년 특별 이벤트 영호전 고현전 레전드 선수들이 한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역 시절 때 여러분들의 어떤 그 닉네임과 더불어서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독님부터. 네, 안녕하십니까. 고태 복사라고 하는. 고태 독사라고 하는 지금 현재 고려 사장 맡고 있는 최희암입니다. 예. 잠시만요. 연대 출신인데 고려? 고려 연대하고 인연을 이제 끊으신 거예요? 회사 영원한 이름 고려로 그냥 갈아타신 겁니까? 말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러네. 굉장히 재치가 있으시네. 아니 연대 이끌어 오셨는데. 어이구. 예, 회사 이름이 고려다 보니까 네. 예, 제가 또 괜한 오해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감독님 하면 또 최연석 감독님으로 이제 굉장히 그 이름을 알리셨는데 그러면 최초 감독님이 되셨을 때가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연대가 온다 갈 때 31살. 와, 31살. 31살이면은 선수로도 뭐 그렇죠.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연세대학교 감독님으로 이제 대단합니다. 자, 거죠. 다음 이제 우리 우지현 선수 너무나 기다렸습니다. 아, 부끄럽습니다. 예. 전 코트의 황태자이자 전 코트의 황태자이자. 어떻게 본인 입으로. 7점 앞서간 연세대학교 원앤원. 네, 우지원 선수 1구 성공 75대 67. 기세를 올린 팀은 연세대학이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아, 은퇴한 지는 꽤 지났지만 예, 영원한 맞수. 네, 고려대를 한 번 더 밟기 위해서, 밟기 위해서. 아, 밟아버리겠다. 살짝 시작한다. 예. 예전에도 밟았지만 이번에도 한 번. 오랜만에 그런 기운을 한번 느끼고 싶어요. 그래서 네, 나왔습니다. 선수로. 아까 우재현 선수가 어떻게 슛을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아유. 다음 이제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뭐 저기 코트의 그 스마일 슈터 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언제나 참 미소가 아름다운 선수입니다. 김훈 선수인데요. 경기장을 가득 메운 15,000여 관중을 열광시켰습니다. 김훈의 역전이에요. 역전됐습니다. 역전. 오늘도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이 미소를 볼 수 있을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한 뭐. 예, 아무래도 뭐 지원이가 밟아주면. 아니야, 옛날에 보니까. 아니야, 옛날에 보니까. 예. 그 고현전 할 때도 지구도 웃더라고. 저 미소 속에 감춰져 있는 어떤 뭔가에 또 열정이 또 숨어 있겠죠. 네, 뭐 지원이가 밟아준다고 했으니까 네. 제가 뭐 밟은 거 또 한 번 밟아놓겠습니다. 또 한 번 밟아놓겠습니다. 웃으면서. 예, 웃으면서. 좋습니다. 다음 선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터프가이라고 불렸던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김태쿤입니다. 예. 연세대 1학년생인 김태쿤이 팀을 승리로 이끄는 큰 몫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승부를 가는 오늘의 스타가 나왔습니다. 1학년 김태쿤이 슛이 터져 연장에서만 3점슛 2개 등 8점을 기록하는 활약을 펼친 것입니다. 사실 우리 김태쿤 선수가 이제 오늘 전 선수 수비를 하겠다. 그러면 그냥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어떤 성공 원성이 예,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오늘 우리 그 저 고려대학교 레전드 분들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대학교 때도 많이 맡아봤던 저희 주엽이를 현진열 선수에게는 골을 먹지 않겠다. 그런 각오로 임하시겠습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아닙니까? 저는 예전에 그 맥도웰 선수라고 있어요. 뭐냐, 프로 농구. 누구인 줄 알았는데. 자, 그럼 이제 오늘 신촌 독수리와 멋진 대결을 펼치 아랑골 호랑이. 먼저 본인의 닉네임과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최고의 남편이 아닌 고대인 오늘 고현전 감독을 맡은 고대 77학번 슛도사 이충입니다. 야, 슛도사! 도산도사예요, 진짜. 예, 슛도사.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왜 별명이 여러 가지 닉네임이 있는데 슛도사라고 불렸을까요? 사실은 저도 감독을 했지만 예. 저런 선수가 저희 팀에 썼더라면 얼마나 감독이 좋을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슛이라는 것은 감독이 작전에 의해서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예. 이충희 선수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그 찬스를 만들어가는 그 영역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스스로 선수가 상상을 하고 본인이 예. 슛을 만들어 그래서 아마 도사라는 별명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생각합니다. 뭐 조금 굳이 덧붙이자면 예. 이충희 감독님 같은 경우는 눈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림을 정확하게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예. 시력이 안 시력이 좋지 않으셔가지고 농구 골대가 잘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 시력이 안 좋아서 림이 좋아 잘 안 보인다고 어떻게 된 얘기 이미 아니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와 아니 링이 사실 이렇게 정확히 보이진 않아요. 네. 정확하게 보이진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대충 그 정도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감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훈련을 통해 가지고 터득하다 보니까 네. 그 다음에는 순간적으로 봐도 어느 정도 위치 있다라는 거리를 맞출 수 있으니까 좀 잔 좀 양보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바로 그냥 슛을 한번 이 자리에서 바로 그냥 감독님 림이 안 보이는 상태예요 네. 지금. 네. 그 가볍게 그냥 됩니까? 자이투? 자이투로 던질까요? 예, 예, 자이투 좋죠. 자이투로 던질까요? 예, 예, 자이투 좋죠. 자이투. 힘들어. 도사니까 그야말로 왼손은 거들 뿐 긴장했어요 안 들어가면은 강원호 씨 원망할라 그랬어 이야 좋습니다 다음 선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만능 선수 만능 선수 네, 현 고려대학교 감독 이민형입니다 야. 반갑습니다 이야 고려대학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것도 상대가 아마농구 108연승의 신화를 쓴 상무를 제압한 대이변의 우승이었습니다. 경기장이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최근에 뭐 고려대학교 선수들 일단 성적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연속 4년을 정전을 이겼습니다.
그럼 뭐. 아 근데 잠깐 부연 설명을 하면요. 제가 졸업하고 나서 최희양 감독님이 6연승, 정기전 6년이 이루셨어요. 그런 기록을 갖고 있어요. 연대가 기록을 갖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깨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최희양 감독님이 멋진 정장을 입고 팀에 이끌었을 때 정기전에서 6년 연속 연대가 고대를 이겼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 기록을 갈아치워버리겠다. 네. 그 기록을 갈아치워버리겠다. 네. 근데 제가 오늘 감히 예상하는데 오늘은 연세다 이깁니다. 왜냐? 현주엽 선수 벌써 힘들대요. 계속! 아, 왜 이렇게 말이 돼? 힘들겠냐? 야, 말, 좀 말 좀 잘라라, 말 좀. 계속 뭐 오다를 내려야 돼, 자꾸. 지원이 형이 말이 너무 많아. 아니, 연대가 아니, 벌써 힘들어. 네, 그 현주엽 씨는 제 해설자 모임 있거든요. 같은 방송, 다른 방송사인데 해설자 회의할 때도 말 좀 많이 하면. 근데 현주엽 선수 같은 경우 다른 분 말씀에는 그렇게 뭐 그렇게 짜증을 내거나 네? 뭐 힘들어하지 않는데 우지원 선수가 얘기하면 이게 숙명의 라이벌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 다음 선수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트워의 선수 시절 때 총알찬 사나이라고 불렸던 지금은 좀 녹이 슬었는데 지금 또 하나회한 여자 농구단의 코치를 맡고 있는 신성입니다. 김지성 반대입니다. 3점 슛 성공입니다. 고려대학교 김지성 성공. 왜 초월타 사나이라는 닉네임은? 드리블을 하면서 코트 끝까지 가는데 드리블보다 발이 더 빨라서 그런 별명을 좀 얻었어요. 그러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애니메이션인데. 이상하지 않아요? 드리블 개수보다 발이 훨씬 더. 공하고 같이 가야죠. 그런 뜻이 아니고요. 네. 그 기양 뛸 때는 발이 보이는데 볼만 잡으면 발이 안 보일 정도로 빠르다 그랬죠. 그러면 말이 필요 없어. 그럼 공 줘봐. 신기성 선수는 진짜 신기의 드리블이죠. 물려. 나오라고요. 물려. 나오라고요. 왜 나오겠어.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형돌이하고 달리기를 해가지고 형돌이야 형돌아 봐봐. 아, 지석이랑 해야죠 지석이. 아니 니도 빠르니 아니 왜냐면 상대가 드리블 하니까 저기 빨간선 있잖아. 저 빨간선 저 끝에 준비. 자 이제 좀 옆으로 가세요. 그 이거 바로 해야 돼요. 기성아, 네. 천동신 먼저 출발시켜. 알겠습니다. 여기. 아니요. 먼저 출발시켜. 아니, 형들 빠르다니까요. 안 돼. 아니, 너무 많이 간 거 아니에요? 배가 이렇게 나와요. 아니, 장난 아니에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시작! 시작! 에이, 그러네, 형들 잡지. 라인, 라인, 그럼. 버텨야죠, 쳤어. 근데 이렇게 복사 시키면 안 돼요. 자, 그리고요? 아, 오래 기다렸다. 힘을 내요, 슈퍼파워. 계속 지쳤다, 이거. 안녕하세요, 매직키퍼 고려대 파워포드 현주엽입니다. 현주엽이 골밑을 장악하면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현주엽 성공입니다. 역전이에요, 역전. 아, 결선 올라와서 연대랑 좋은 시합하고 저희 전관왕 해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형도 운동 잘 합니까? 아니요, 거의 못합니다. 저 다리가 좀 안 좋아서요. 다리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데요? 그 운동을 조금 하게 되면 이제 물이 차고 그래갖고 네, 또 물 빼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물이 찬다고 무릎에? 네네. 왜 빼지 말고 살 빼야지. 물 빼면 어떻게 해? 살 빼야지. 아, 또 떠들어? 아니, 다 하잖아, 그래. 어떻게 얘기했는지 말을 안 들어. 나에게 우지현 선수랑 우지현 선배랑 어떤 존재입니까? 뭐, 존재감 없죠. 존재감 없죠. 야, 나에게, 그럼 나에게 후배. 이런 참 후배들이 있지만, 코트의 황태자 시선에서 봤을 때, 나에게 현주엽 후배랑 어떤 존재입니까? 아, 그냥 뭐, 하마. 하마.
우와. 끝났다 이제. 오늘 경기 볼만 하다. 자, 와. 드디어 와. 예, 완전 이제 끝. 양교의 예, 레전드 경기지만 드디어 오늘 이 경기도 각본 없는 드라마. 예, 불꽃이란 명승부가 이미 예, 사실상 시작이 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박수하고 함성 장려해 주시고 지금부터 공격적으로 확인 1995 농구 리턴 시작! 갑니다! 95년 신문 기사를 보면 이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학팀 관중 몰고 다닌다. 농구 대잔치를 보려고 20일간 16만 명이 체육관을 찾았답니다. 진훈 씨가 몇 년생입니까? 91년생. 91년생이면 농구 대잔치를 알아요? 거의 뭐 기록으로만 알죠. 뭐 얘기로만 듣고. 자료 화면으로만. 화면으로 보고. 제 슛 자세도 최근에 이충희 감독님의 자세로 최근에 들어서 바꿨거든요. 이렇게 공 이렇게 여기까지 붙이는 걸로.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디원 선수한테 배우지 마요. 진짜 우디원 선수한테 배우지 마요.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아니, 사실 연대 많은데 왜 저한테만 잡는 거야? 어린이 학교는 공공의 적인데요, 지금 보니까. 아우, 저를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지? 그만큼 높이 떠있는 스타다. 예. 연대가 인기가 좋았다 생각해요? 아니면 인기 면에서, 팬들 사이에? 네. 아니면 고대가 인기가 많았어요? 연대가 많았죠. 네. 본인이 고대인데도 팬들은 연대를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연대 선수들은 플레이 스타일도 좀 이쁘고 외모도 곱상하고 그랬고 예쁘게 하니까. 네, 고대는 조금 그 외모도 좀 남성스럽고 너무 나가나? 차 있어요. 네. 너무 진짜 차 있어요. 네, 그리고 뭐 플레이가 좀 거칠게 이렇게 남자다운 경기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7점 앞으로 이어지자 동안 한 번. 농구 사상 최대 관중을 기록하며 짜릿한 승부를 즐겼고 관중들이 내린 결론은 농구는 재미있다였습니다. 우리 팀이 더욱더 인기가 많았다라는 어떤 키워드만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그 관련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넬을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뽑읍시다. 장동건 뭐야? 연예인 대신은 뭐? 왜 장동건이라고 적었어요? 그때 당시에 마지막 승부라는 드라마 또 굉장한 대단하죠. 인기를 또 끌었었잖아요. 아, 마지막 승부는 뭐 엠본부에서도 대단했고 뭐 심은아 씨. 아니야, 걔네 집도 우리 동네래. 너 근데 그거 물어보려고 온 거니? 다슬기. 예. 다슬이. 다슬이. 아, 저 기억되는 왜곡된 기억.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저희가 93, 94 농구단체 우승도 했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많은 팬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장동건 씨와 이제 지금 현재 문경원 감독, 문경원 선수와 함께 제가 이제 출연을 했었는데 문경원 씨하고 저에게 와서 장동건 씨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90도로 저 인사를. 그때 이제 신인 시절이었었거든요, 장동건 씨가. 물론 신인 시절이었지만 지금 국민 배우 장동건 씨가. 지금은 이제 뭐 제가 인사를 반대로 해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는 그 정도로. 만원, 머리카락, 기념캔. 캔? 기념캔? 기념캔은 뭐야? 없는 추억 억지로 짜내면 안 됩니다. 아니, 이게 제가 저는 잘 몰랐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그 음료수 캔에 뭐 사인하고 사진하고 이렇게 찍혀서 나왔었는데, 그게 굉장히 잘 팔렸다. 진짜? 굉장히 농구를 사랑하고 좋아했지만, 현지역 음료는 저한테 좀 신빙성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아니 여기 이 여기에 그냥 이렇게 사진 박혔다고 사실. 아니 여기 이 여기에 그냥 이렇게 사진 박혔다고 사실. 그거. 그러니까. 아니 박힌 걸 내가 본 적이 없는 거야. 사진으로 박혀가지고 이렇게. 그럼 더 잘 팔리니까. 김범석은 뭐라고 적었어요? 연예인 대시 했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뭐 이게 대단한 얘기는 아닌데요. 아니 나도 저런 거나 해주지 왜 기념 캔 해갖고 난 다 까요. 아 너무 흥얼흥얼대요. 아 나도 저런 거나 해주지 기념 캔 기억도 안 나는 기념 캔이. 일단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주임 씨에게 말씀 드릴게요. 일단 연예인 대시를 어디서 받았다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뭐 우승이나 이런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뭐 아무래도 이제 회식 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이제 회식을 하고 뭐 클럽 같은 데를 이렇게 놀러 가게 되면 연예인 분들이 모셔가지고 같이 좀 이렇게 술 한잔 하자. 여자 연예인 분들이? 뭐 여자분들도 계셨고 남자분들도 계셨고. 뭐. 그러면. 그 술 올라가면 그러면 최란 씨가 대신 했다는 겁니다. 최란 씨가 대신 했다는 겁니다. 어,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누가 맞죠? 봤어. 아, 유명한 일 아닙니까 지금? 아,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누가 먼저 이를테면 사귀자고? 제가 먼저 했죠. 아,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어요? 1대1로 만난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렇게 모임께 예. 서클식으로 만났어요. 예. 2년 정도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프로포즈를 했죠. 아, 2년 동안 딱 지켜봤더니. 예. 예. 네, 이 감독이 수입이 와이프보다 좀 적은가 봐. 갑자기 수입 얘기를 왜요? 아, 옛날에 안 그랬거든. 옛날에 어떠셨는데요? 만약 팀이라면 이 감독하고 저하고 이제 현대에서 같이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지금 얘기한 거 거꾸로 얘기하시면 이해하시면 돼요. 네, 예선분들이 더 대시가 많았고 다시 결혼 태어나도 형수님과 결혼하실 거 아닙니까? 아, 네. 형수님과 결혼하실 거 아닙니까? 아, 네. 질문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 감독님 질문이 다 끝나지도 않았어요. 우리 두 사람이 그랬어. 아. 누구한테 질문했어요. 네. 다시 태어나도 어? 남편 이충희와 결혼할 거니까 아니요. 그래도 나는 살아봤으니까 다음에 다른 사람이 살아봐라 그러더라고. 자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네. 다시 태어나도 형수님과 결혼하시겠습니까? 태어나봐야지. 연대에는 그럼 여성분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던 스타는 누구예요? 뭐 아무래도 윤기현 선수도 있고. 예, 아무래도 그래도 지금 옆에 있는. 코테 황태자. 어. 우주현 씨가. 황태자니까. 그렇죠. 어. 워낙. 아니야. 거기 이상민이야. 왜냐면은. 이상민 선수 인기 대단했어요. 와. 최고예요. 정말 최고. 대단했어요. 최고였죠. 이상민 김태훈 레이어트. 대한농구 돌풍의 핵 연세대. 이상민 선수는 바로 그 돌풍의 진원지입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언제나 청소년 팬들의 환호가 뒤따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은 농구 스타는 나 이충희 선배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충희 선배님 계시고요. 예. 어떻게 보면은 오빠 부대가 제가 원조라고 보면 돼요. 또 2000점을 목적으로 달성했으니까 또 새로운 또 그 3000점을 향해서 또 열심히 그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입팀으로 이충희 선수를 스카우트 하기 위해서 그 S사와 H사가 엄청난 뭐 이를테면 물밑 뭐 작업이 있었다 할 정도로 경기 끝나면은 이렇게 숙소로 가는 게 아니라 도중에 납치를 해요. 그러니까 헬기 납치도 하고 스카우트 하기 위해서요? 네. 신기하다. 그 영화 내용도. 아, 완전 공공씨. 옛날에 그 장준체육관이었어요. 끝나면 현관으로 못 나오고 지하로 해가지고 보일러실로 해가지고 그 뒷문에 차 대기시키고 그렇다고. 거의 뭐 스카우트니 납치 수준에 그 정도로 뭐 인기가 대단했고요. 만원 얘기는 뭡니까? 아, 이 만원이라는 얘기는 그 당시 그 표가 3,000원이었어요.
3천원이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암표가 그때 만 원씩 그 붙고 20년 전이면 네. 아침 막 새벽에 와가지고 줄을 서요. 그랬고 문을 열면은 제일 먼저 들어가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선수의 그 프랭카드를 제일 잘 보이는 곳에다 이렇게 놓고. 우리 어릴 때 왜 클럽 갈 때도 그 제 시간 가면 자리 없으니까 낮에 가가지고 자리 맡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지. 그런 거 비슷한 어떤 수준이 아닌가. 예. 클럽을 낮에 갔어요? 예. 클럽을 낮에 안 가면 자리가 없는 거야. 클럽에? 낮에 가가지고 미리 자리 잡고 있어야 돼. 오! 알잖아! 내가 니 몇 번 봤는데! 그거 봤다고 했잖아, 솔직하게.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났어요. 한참 다닐 때는. 에이, 그거는 허재 형님이고요. 그 형 갈 때마다 있었고! 가면 갈 때마다 그냥. 우리 허재 선배님 절정. 야. 지훈이는 또 이 몸이 되니까 그 청바지에 그냥 흰색 반팔 티 하나 딱 입으면 그냥 딱 틀렸어 그냥. 그게 또 조명에 때려주면 그냥 조명은 뭐지? 그럼 또 겸손하게 되니까 내가 황태자다 딱 허재 더 들고 이렇게 춤은 못 추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만들 낀데 저는 만들 낀데 어떤 최양 감독님이 그렇게 무섭다. 뭐 독사 감독님도 유명하다. 그런 얘기는 우리 팬으로서 들어봤는데 그런 얘기 뭐 들었어요? 이제 애들이 감독님한테 혼나고 제가 이제 술을 많이 사줬죠. 못이 많이 박힐 정도로 무섭게 혼났어요. 네. 네. 얼마나 훈련을 시켰길래 독사 감독님이라고? 감독님은 그 경기장에서는 한없이 인자하신 표정을 지으신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아마 저희 연세대학교에서 스카우트 할 때 고등학생들이 그 얼굴 표정에 많이 속아서 대학을 들어가곤 하는데 이제 보통 1년에 한 두 번 정도 저희가 이제 지옥 훈련을 가요. 지옥 훈련? 네, 정기전을 앞두고 이제 장본인 옆에 계신데 어쨌든 새벽에 6시 정도에 일어나서 8km를 저희가 뜁니다. 8km. 새벽에 이제 일어나자마자 네. 몸 풀고 차로 8km를 이제 뛴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아침 먹고 그다음에 이제 오전 운동이 굉장히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그 하루에. 그래서 20km를 뛰는데요. 마라톤의 절반이잖아요. 예. 네. 그 1시간 20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무조건. 이제 열흘 정도 코스로 가는데 근데 이제 10km로 반환점을 도는데 앞에 이제 버스 한 대가 마을버스가 오는데 옆에는 다 이제 논두렁이에요. 야, 근데 그 버스에 제가 치여서 죽던지, 운전을 살던지, 기분 싸던지, 정말 그런 마음이 절실해, 진짜로. 그래서 거의 99% 100% 가까이 이제 결정을 하는 찰나에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제 목을 덥석 잡는 유니폼을. 그래, 감독님이 대형석을 막아주셨고. 그리고 옛날에는 봉고차가 이게 손잡이가 밖으로 나와 있었어요. 이렇게 돌출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봉고차 잡아라. 손잡이를 잡아가지고 거의 개 끌려가다시피 제가 마지막 한 10km를 예. 예, 질질 끌려서 결국은 1시간 20분 안에 들어갔거든요. 독수리 조련사 최희암 감독은 연세대학이 올 시즌 대학 무대에서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를 체력 부족에 따른 뒷심 부족으로 꼽고 오전에만 24km를 달려야 하는 선수들은 오후엔 순발력을 기르기 위해 등산과 단거리 반복 달리기를 해내야 합니다. 하면 할수록 계속 힘든데 올 때마다 똑같이 더 힘든 것 같아. 근데 그때는 너무 감독님이 정말 죄송스럽지만 미웠고 싫었고 네. 예, 무서웠지만 지금은 그렇게 저를 강하게 키워준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뭐 선수들한테 독사라고 불릴 정도로 혹독하게 훈련시켰는데 중계방송할 때는 그 작진 씨한테 그렇게 인자한 미소라든지 작전 지시는 좀 설정이었는지. 아, 원래 제가 천성이 이렇게 좀 좋아요. 연세대학은 이번 산악훈련을 통해 더 높이 나르는 독수리로 새롭게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렇죠, 현지엠 선수. 예. 농구장 그 시설을 뭐 부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 유명하죠. 백포드. 아, 지원을 한번 해봤어? 네? 기억이 한 거.
해봤어? 해봤죠. 부셔봤어? 아, 부셔는 못 봤어요. 그치? 얘기해드려. 무슨 경기였어, 그 경기가? 그때가 그 아시아 올스타? 아시아 올스타 게임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현지업 선수가 이제 덩크 컨테스트. 나한테 물어봤어. 나한테 물어봐서 던져주잖아. 때려야지. 그래서 그때 그 하프타임 때 뭐 할 사람이 없어서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해갖고 했는데 이제 그 백보드가 부셔지는 바람에. 특히 백보드를 깨트린 현지업의 파워 넘치는 플레이는 지금도 농구 팬들에게 회자되는 장면입니다. 백보드가 부셔지는 바람에 굉장히 긴장을 했었죠, 제가. 저게 들어올 때 굉장히 비싼 골대다. 그 얘기를 그 시합 전에 했었는데 부셔갖고 이제 이걸 물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놓고 막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저는 뭐 후반 뛰는 거 뭐 경기가 문제가 아니라 저걸 물어주느냐 말느냐 그게 제일 중요했던 거죠, 저한테. 네. 그래서 그 뭐 우승을 해서 500불을 받았는데 저게 15만 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4만 9,500을 내가 토해내야 되는 건가. 막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때.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경기 끝나고 저는 빨리 나왔죠, 뭐. 그 뒤에는 뭐 농구협회가 수습을 했다는데, 예. 그래서 별로 저한테는 좋은 기억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게 부셔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우리 현지엽 선수가 우리나라 체육관 시설을 또 많이 또 개선했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골대, 예비 골대를 하나 또 갖다 빛이 났죠. 아. 여기도 아마 예비 골대가 하나 있을 겁니다. 안 되면 경기가 중단되니까. 아마 90대 우리가 지금 타임머신하고 돌아온 기분인데요. 자, 이제 오늘 이제 잠시 뒤에 이제 경기가 펼쳐질 텐데요. 이제 레전드 여러분들이 일단 대결을 하셔가지고, 1대1 대결을 하셔가지고, 승자가 먼저 선수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탐나는 멤버도 있을 것이고, 또 저 선수는 우리 팀에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선수도 있을 텐데, 아니, 감독님께서도 만약에 저 뭐 자이투 대결을 해가지고 이기시잖아요. 그러면은 생뚱맞게 그냥 JYP를, 방진현 선수를 고려대 팀으로 가져올 수도 있는 겁니다. 가져왔는데, 예. 아, 실력은 잘 알아요. 예. 어, 잘하는 거. 데리고 왔는데, 엄하게 에라를 해, 막. 이름도 안 돼. 그럴 수 있네요. 아, 그럴 수 있겠다. 방송 분량 안 나오게, 예. 아예 그냥 안 쳐놓는 거. 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대결. 자, 최희한 감독님 넷, 이종환 감독님의 자이트 대결 시작합니다. 볼 줘요, 볼. 이거 봐. 에이스야, 에이스. 오늘의 에이스. 볼 하나만 줘볼래? 왼손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이제 우리가 레전드 정기전을 이제 펼치기 전에 우리 동네 예체능 멤버들 이제 선수 예금을 해야 되는데 일단 자유투를 하셔가지고요 이긴 감독님께서 먼저 선수를 선발하고요 그리고 성장하지 못한 감독님께서 두 번째 선수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하시고요. 가위바위보! 먼저 하시겠습니다. 감독님 마음속에 어떤 선수가 제일 먼저 왔으면 좋겠습니까? 제일 잘하는 선수. 일단 넣고 저희가 상의해서 감독님 형이랑 그죠? 네. 네, 일단 빨리 JYP를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할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아유. 어, 짧아. 아이고. 이거 안 맞을 뻔 했어. 연습 뻔 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연습, 연습. 아유.
붙어 사니까 우리가 눕겠지. 아니, 눈 감고 쏘세요, 눈 감고. 유치인 감독님이지. 손 감고. 아! 정색입니다, 정색. 아! 좋겠어. 감독님과 이춘 감독님의 이 자유투 영상 우리가 담을 수 있어서 참 아 좀 못 넣어. 아 좀 못 넣어. 와! 역시! 와! 역시! 아, 역시 좋다. 박수 주고요. 아, 근데 봐주셨어. 이춘 감독님과 이제 선수를 호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누굽니까? 김형. 우와! 김형. 우와! 왜 그러냐면요. 네. 여기 이제 강, 빨간 걸 입었잖아. 예. 어렸다 보이지 뽑아달라는 노래잖아. 무얼의 표시가. 저 강호동 씨, 저 최희암 감독님에게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필? 어필? 사랑한다 요새 사랑한다 요새 내 가슴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예, 어떤 결정이 이루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최희암 감독님 오늘 1일 연대 농구 선수는 누굽니까? 그 현동 씨한테 미안한데 현동 씨 현동 씨 우리 저 센터를 보강하겠습니다. 줄렌강 씨. 와. JYP가 씁쓸한 미소를 그렇게 순수하시며 다독였던 JYP인데 이제 다음은 신기성 선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신기성 3점 그리고 김훈 선수 저요? 출전! 경기 막판 김훈의 3점포에 이은 레이업 슛에 힘입어서 경기장을 가득 메운 15,000여 관중을 열광시켰습니다. 김훈의 3점! 역전 됐습니다. 역전! 일단 레이스가 짜여졌는데요. 이번 대기는 이제 1대1 농구입니다. 1대1 대기예요. 기승 씨가 먼저 공격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고요. 그리고 또 김훈 선수가 만약에 공격을 해서 실패를 하게 되면 김훈 선수가 승리하는 1대1 배틀에게 배틀입니다! 아, 근데 포지션이 달라가지고. 양 안 맞잖아. 양 선수 가벼워하시고요. 가위바위보! 성공하시겠습니까? 성공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할게요. 먼저 하시겠어요? 아, 이건 가드가 무조건 유리하지. 소리 질러! 야훈아 보여줘! 네,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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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근데 마이크 때문에? 나도 있어, 마이크. 아니, 마이크 여기다 탔어. 나도. 아니. 똑같아. 아,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뭔가 알게나 하고 지금 하는 거야? 그럼 유리하지. 아, 1대1이잖아. 그러니까. 서로도 유리하지. 가드가 더 유리하지. 남편이 누가일 것 같아? 아니, 기상형이 누가일 것 같아? 나도 훈영이일 것 같아. 저거, 무조건 가드가 유리해. 자, 스마일맨이냐? 초아탄 사나이냐? 뭐 컨셉이야? 저 고대 옷 입고 왔어? 신기 선수의 성공으로 시작합니다. 미리 파울 했잖아. 자유투야. 자유투를 줘야 돼. 이거 바스켓 카운트. 바스켓 카운트.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이드아웃이에요. 슛 한번 쏘습니까? 기회 줄게요. 진짜. 야, 슛 들어가. 스마 슈터니까 슛 한번 쏘습니까? 아니, 너 멀지 않아, 너무. 3점. 몸도 안 부었잖아. 들어간다니까, 분이요. 안 들어가, 지금. 들어가. 야, 막어. 대입 방금 줄렁거렸는데? 야, 들어간다니까. 이기는 거예요? 들어갔으면? 들어갔으면 네. 이겼죠. 뭐 어떻게? 저 없어요. 네, 예, 서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하게 뭐. 저 강호동 씨. 또 어필?
저 신기성 선수에게 한 말씀만 해도 되겠습니까? 네. 엘리제를 위하여 엘리제를 위하여 마음으로 오늘 연대 응원을 다 깨치하고 네. 계시군요. 엘리제를 위하여. 신기성 선수는 오늘 1인 고려대학교 선수를 크게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저희 고대는 진훈 선수를 선발하겠습니다. 네. 1인 고려대학교 너무 선수가 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훈 선수는 오늘 마지막까지 가겠는데? 레전드 경기에서 1일 연세대학교 농구 선수로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해야 해야 떠라 나는 붉게 불러라 제이 중요한 건 지금 박진혜 선수의 표정이 중요한 건 어떻게 근데 제가 그 당시 연세대학교 농구부 후원의 부위원장이었어요. 아오. 공식 직함이 네. 줄랜강 씨. 오늘 연고전이어서 연고전이라 그러잖아요. 서조다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데요. 설마 고대만 안 가면 예. 일단 에이스 4명의 선수가 다 선발됐고 이제 다 누굽니까? 김태권 그리고 이민야 나이가 왜 이렇게 2분 열을 남기고 74-76으로 연세대학이 앞서고 있습니다. 1학년 김태권이 슛이 터져 연장에서만 3점슛 2개 등 8점을 기록하는 활약을 펼치는 것입니다. 고려대학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남한농구 108연승의 신화를 쓴 승부를 제압한 대이변의 우승이었습니다. 전직 감독님과 대결을 하시고요. 내가 한번 잘못했어. 졌는데 뭔지 아신다고. 내가 얘 가르쳤어. 내가 선생이었어 얘. 길 비켜. 비켜. 야 터니즈 속에 비켜줘. 하면 돼요? 네. 네. 자 시작됐습니다. 야,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속 터지겠어요? 아니, 가까이 가면 너 있어. 네. 어? 덩크! 없다. 자, 다시. 이거 장기전인데, 장기전. 그렇긴 하겠네요. 3점 슛으로 계속. 슛이 그래도 살아있네. 김태군 선수 뚫어주세요. 좋은 선수! 야야야야! 좋은 선수를 얻어야지! 되게 못해! 되게 못해! 그럼 유리합니다! 아직 김태근 선수 남았어요. 깨끗하게 앞으로 딱 편집되고. 와. 그렇죠. 잘했어요. 우리 어떻게 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어떻게 해? 자, 이렇게 해서 서비스. 야. 서비스. 마지막 팬 서비스까지. 박진영 뽑아야 되나? 그렇지. 그래도 불편할 것 같은데. 저기로. 안 돼요, 안 돼요. 저쪽으로. 아유. 저 연대생이. 안 돼요. 내 연봉 때문에 했어요. 어떻게? 아 진짜 뭘 했어야죠. 아 그게 아니라. 어디가? 저 운다. 그게 아니라 진짜로 저 올해 연세대학교 홍보물 제가 모델이에요. 올해 연세대학교 홍보물 제가 모델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보호를 했었어야죠. 아 신기선 선수가 지금 양보를 해주고 있고요. 신기선 선수는 이거는 도리가 아니다 해서 사실 연대의 상징이기 때문에 박진영 선수를 이제 양보를 해드렸는데 애매한 상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나이스. 응원 한번 해주세요.
불타는 마음으로 빠빠 힘차게 선수를 호명해주세요. 정형도! 예. 힘을 내 역시. 아, 아 근데 연대에서도 JYP 안 뽑을 수도 있잖아요. 역대 모티를 뽑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아 뒤로 빠르시고 힘차게. 아 뽑아 다음에 셋. 뽑아요. 저는 다음에 뽑아 박진영 선수로 뽑겠습니다. 예. 아 다행입니다. 예, 큰일 날 뻔했는데. 이제 그러면. 샘 오칠이하고 강호동. 강호동 야 격차 많이 나는데요. 마지막 이제 선수 나와주시 바라겠습니다. 유 오지마. 힘을 내요 슈퍼 파워. 자격증 성공률 91%예요. 네 오지마 선수. 이로써 연세대학은 동부대장치 정규리그에서 13전 전승을 거두고 1위로 플레이오프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경기라 생각하고 부담 없이 던진 게 잘 역주한 것 같습니다. 존재감 없는데? 현주엽 성공입니다. 역전이에요. 역전. 현주엽이 골밑을 받아 얻은 자유투를 성공시켜 69-67로 극적인 고려대의 역전승을 역발했습니다. 결선 올라와서 연대랑도 좋은 시합하고 저희 전관왕 해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뭐 하마. 사이즈가 안 되는데 어우. 이게 진짜 아니 뭐 어떻게 황태자와 아, 이거 어떻게 이기면 형 스택 할 거야. 쌤 스택 할 거야. 3점 한번 던져봐요. 뭐라고? 3점 한번 던져. 아, 저런 거 하지 뭐. 무릎 구부리고 쫙 세게. 뭐 이거. 저 우리은행 농구단 안 돼요? 형은 우리 쌤 한번 치우세요. 의미가 없어. 오케이 오케이. 가위바위보. 왜 해? 나 이겼잖아. 아 이겼잖아. 빨리 해. 빨리 해. 아니 아니요. 아, 이길 팀이 아, 이긴 사람이 진다 할 수 있어요. 그럼. 하수 제발 이렇게 한 번에 깨끗하게 좀 하자. 그래. 야. 아 형 좀 쉬고. 아 진짜. 야 밀어버려. 찍어버려. 찍어 찍어. 워킹 워킹. 뭐야? 에이. 찍어버려. 찍어 찍어. 워킹 워킹. 저 뭐야? 뭐야? 말이 뭐야? 파울. 아, 노 파울, 노 파울, 노 파울. 굿 디펜스, 굿 디펜스, 굿 디펜스. 잘했어. 자, 와, 대병 밀어, 밀어, 밀어. 아니 근데 이번엔 뭐 이기든 의미가 없잖아. 뭐 이기든 의미가 없잖아. 이거 좋아, 이기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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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예. 아. 아, 이게 지저분하게 막 이게 자꾸 그러지 마세요. 차 뭐 힘으로. 아, 이거 파울, 파울, 파울. 10분이 없어. 야, 10분이 없다니까 제발 못해. 저, 저. 드리블 못해. 못해. 드리블이 없어, 드리블이. 슛사 그냥 해요. 아, 슛사 잘하는 거에. 아, 예. 아. 아우! 아, 둘이 진짜 지저분하게 하네. 와, 라이브 장난. 오, 오, 야! 아! 졌어, 졌어, 졌어. 형, 한 번 탱크처럼 밀고 가줘요, 지금. 고연전인데. 아, 우리 몇 번씩 하는 거야, 지금? 기록은 3.4. 야, 링 부신 그 힘으로. 아, 아니야. 왜 안 날라가? 근데 왜냐면 지금 지훈아 잘 못 뛰어. 쌤 오칠이랑 고려대학교 졸업했단 말이야. 고대생인데. 네. 네,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의미 없는 게임을 하신 거예요. 지금 나한테 어필하는 거예요? 저한테? 형을 뽑아야 돼. 자, 코트 현대자 해설위원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강호동 대 쌤 오칠이. 하나, 둘, 셋! 강호동! 강호동! 아재! 놓칠 수 없는 명승부! 20년 만에 다시 펼쳐지는
영구전 고현전 지금 바로 경기 레전드 경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빨간색 유니폼만 입으면 혹시 강호동이 아니라고 지금.